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일을 4개를 처리를 합니다. 아주 행운의 날이죠. 지금부터 순식간에 4개의 일을 처리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일을 하러 가고 있죠. 운이 좋을 때도 가끔 있어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네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은 일이 간단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첫 번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죠. 30분 후에 일을 다 끝내고 가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곳으로. 근데 지금 이 가는 곳에는 딱 한 번만 뜨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뜨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주고 두 번째 현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진짜 타이어에 불이 나도록 달려가고 있죠. 뭐 근데 지게차 달려봤자 30km 미만이죠. 27km, 28km 나오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 지게차는 27km에서 28km예요. 지금 동영상을 많이 빨리 돌렸죠. 그 네 가지 일을 오늘 한 번에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하염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마음은 그냥 스포츠카 탄 것처럼 더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뭐 나가지 않습니다. 풀악셀을 치고 가도 27km, 28km. 자, 지금 첫 번째 현장은 행주동,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전화만 받고 주소만 받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자,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굉장히 간단한 일이겠죠. 30분 안에 일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 막상 갔는데 어떤 때는 이게 꼬이게 되면은 그게 금방 끝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예약했던 것은 취소가 되겠죠. 제가 갈 수가 없게 되겠죠. 만약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차를 보내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가봐야 돼요. 현장을 가봐야지만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잠시 세워놓고 주소지 확인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일이 꼬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잘만 되면은 뭐 두 번째 일도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는 거리인데, 지금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게 전화상으로는 간단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면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오늘은 제발 전화상 그대로 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예정 시간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기 조금, 이제 여기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화물차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시 반에 예약이 돼 있었는데 벌써 10시에 도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참 그거를 해주고 와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해주고 이걸 현장으로 오는 게 맞는데 거기도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벌써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첫 번째 현장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죠. 대충 제가 한 20분 정도 후에 도착한다고 말씀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꼬이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현장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 화물차는 도착을 안 해셔갖고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그 물건을 어디서 실어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물건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또 이렇게 슬슬 꼬여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안 꼬이려면 이때 이제 화물차가 먼저 도착해 있고 제가 도착하면은 이제 가장 환상적인 일인데 그렇게 안 되고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소지를 보니까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주소대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지도를 다시 잘 살펴보고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쪽이 아니고 뒤쪽에 있네요. 좀 뭔가 불길한 조짐이 들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지체가 되고 있군요. 그럼 어쨌든 간에 물건이 한 번만 뜨는 물량이면은 아직까지도 두 번째 현장에 늦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곳인데 막혀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기다려볼까요? 이제 기다려보려는 순간 이제 여기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저 안에 있는 저게 이제 펜스인데 저 펜스만 한 번만 실어주면 돼요. 부피 큰 거 한 다발 있고 작은 거 좀 있는데 뭐 많이 잡아봤자 두 번만 뜨면 되죠. 이 정도면은 다음 현장에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만 빨리 도착하면 되는데 이제 화물차도 도착했고 화물차를 자리를 잡고 제가 이제 요거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뜨면 돼요, 말 그대로. 근데 저기 작은 뭉치가 조금 있죠?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요걸 떠서 저 앞에 놓고 저거를 갖다가 위에다 실을 거예요. 실어서 한 번에 얹어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다 갖다 놓고 화물차 사장님하고 같이 요거를 부지런히 이곳으로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죠. 다음 현장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부지런히 둘이서 얹어 놓습니다. 지금 예약된 곳에는 벌써 화물차가 와 있고 원래 저라면 늦진 않았는데 벌써 화물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자, 요거 한 번만 실으면 돼요. 요거 한 번만 실으면은 여기는 끝입니다. 자, 시간은 잘 흘러가고 있어요. 20분의 시간을 잡아놨는데 자, 이제 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한 번만 실으면은 끝. 다행히 뭐 별다른 일 없이 한 번에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자, 한 번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일 요거만 내려놓고 달려가면 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붙여주고 작업 끝. 이제 다음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는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계좌번호만 알려드리고 부지런히 이제 두 번째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좀 굉장히 급해요, 사실은. 이 화물차가 제 시간에 올 때 그 맞춰서 왔으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그걸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불사 또 이거 이제 가는 도중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또 무슨 걸음을 싣고 왔다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지게차 있는 곳인데 요것도 마음이 급해지죠. 요것도 빨리 처리해야지 또 그 현장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더욱 또 마음이 급해지죠. 여기도 뭐 한 파레트인지 두 파레트인지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하고 가면은 또 20분 안에 또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텀을 한 20분, 30분 정도 뒀습니다. 여기만 이제 빨리 가서 지금 이곳은 이제 화물차가 와 있기 때문에 빨리만 도착하면 돼요. 빨리만 도착해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만 내리고 나면 또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이 두 번째는 기지창이에요. 기지창 안에는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것은 모자이크 블러 처리를 할 거예요. 안에가 안 보이게. 그것은 이제 작업하시는 거는
이제 뭐, 못 보여드리고 원래 촬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블러 처리로 그곳에서 작업을 했다는 거 요거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답답하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때 굉장히 마음은 급하고 신호 한 바퀴 그러면은 아주 조바심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그 마음이 표현이 다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가면은 자 이제 이것부터는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정문에서 이제 어디 들어간다고 적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화물차가 막혀 있죠. 그래서 후진해갖고 옆에 길로 해서 들어가죠.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기지청 안에 들어왔어요. 블러 처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자 이곳은 촬영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블러 처리했습니다. 역시나 이곳에 이제 화물차가 와 있는데 딱 한 번만 뜨면 돼요. 아 정말 이제 다행인 감사한 일이죠. 한 번만 뜨면은 이제 세 번째 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달려가면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이거 이제 한 번만 뜨면 돼요. 딱 한 번 한번 떠서 저 안에 넣어드리면은 끝이죠. 한번 떠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또 꼬였으면은 세 번째 가는 동안에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해지죠. 거기서 이제 화물차가 지금 벌써 도착해 있거든요. 도착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급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두 번째 일이 끝났고 또 부지런히 세 번째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 끝나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또 풀악셀로 달려가는데 앞불사 이제 네 번째 또 전화가 옵니다. 네 번째 현장은 제가 이제 거래처인데 아까 실어준 거죠? 제가 작업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번째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번째 현장은 제 거래처인데 고솔리프트 차가 왔대요. 그것만 내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세 번째 현장 차가 안 왔으면은 그거 하나니까 그거 내려주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차가 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가야 돼요. 속으로 세 번째 현장이 자재가 간단한 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죠. 지금 이제 전화 오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그래서 이때도 약 20-30분 뒤로 밀어놨어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전화를 받고 부지런히 이제 세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지금까지는 꼬이지 않고 잘 되고 있어요. 두 번째까지는. 이제 세 번째는 과연 어떤 물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무사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까지, 세 개 끝내고 네 번째 현장 가서 리프트 내려드리고 아주 마음 편하게 또 사무실로 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머릿속에 어느 길로 어떻게 간다는 동선은 지금 머릿속에 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지 지금 세 번째 그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것인가.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고 있죠. 이쪽 동네에 어차피 제가 하루 이틀 뭐 이곳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길이 다 입력되어 있죠.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습니다. 주소만 한번 찍으면은 위치만 파악하면은 가는 길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왔는데 아까 걸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거 받아갖고 제대로 못 받았는데 자 걸음이라 그랬는데 지금 저 앞에 보니까
아, 진짜 걸음이 맞는데 아뿔싸 차가 두 대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리프트 먼저 내려주고 올 거 그랬네요. 어차피 늦은 거 한 10분 20분 더 늦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잖아요. 어쨌든 왔으니까 이제는 빼드박도 못해요. 요걸 빨리 하고 안전하게 빨리 끝내고 네 번째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마음은 급한데 파리스 숫자가 많죠? 이 차에만 벌써 4개가 들어있어요. 파리트가 낮기 때문에 일하기는 편리합니다. 이 파리트가 높은 거였으면은 또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긴 도대체 몇 파리트나 될까요? 요거 딱 4파리트면은 아주 좋았을 텐데, 이거 말고 뒤에 한 차가 더 있죠? 요거 뭐 4파리트 같았으면은 제가 걱정도 안 하는데, 지금 벌써 리프트를 실은 화물차 놓아 있고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 지금 각도가 제가 지금 작업하는 지게차 있는 곳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두 파레트 뜨게 되면은 잘못하면 뒤에 파레트를 지게발로 밀고 들어가면서 적장을 부실 수가 있어요.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하나씩 뜨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안전하고도. 마음은 급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안전하게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차 한 대는 이제 끝났는데, 그나마 이제 이거 하차해서 내려놓는 곳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마음속은 지금 급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실려 있을까요? 아까보다는 큰 차예요. 이번엔 더 많이 실려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14파레트인가요? 마음은 급한데 파레트 숫자는 많고 이거 큰일 났군요. 그러나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안되죠.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돼요.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지게차 작업까지 급하게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죠. 천천히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네 번째 일은 날아가게 되죠. 뭐 지게차가 빠진다거나 또는 팔레트를 하나 엎어먹는다거나 그러면은 네 번째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천천히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8파레트 남았네요. 마음 급하긴 한데, 아, 진짜 이거 리프트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막 두 개씩 뜨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또 어차피 2단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뜨고 있어요. 실수 없이 잘해야지 네 번째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일 세 번째 일을 마무리 지어 가고 있죠. 요렇게 일이 끝날 때쯤에 하나가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기분도 좋습니다. 10분 정도만 늦춰서 전화가 왔으면 아주 마음도 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항상 보면은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일을 하나씩 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걸리고 있죠. 요거 세 번째 일에서 잠깐 발목을 잡혔는데, 그래도 뭐 파레트 짐이고 크게 무리는 없는 짐입니다. 요거 이제 내리고 네 개만 더 내리면은 제가 이제 리프트를 내려주러 갈 수 있어요. 대부분 요 걸음 파레트 내리는 데는 별로 조건이 좋진 않은데 이곳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차하는 지점도 괜찮고
내려놓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잡아먹진 않는 것 같아요. 팔레트 개수는 많은데, 그래도 뭐, 한 방에 딱딱 끝나고 있죠. 제가 우리 동네 주민분이시거든요. 저를 이제 잘 알고 계세요. 더 마음도 편안하고, 더 열심히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뒤집어지지 않고, 찢어먹지 않고 잘 내려야 돼요. 총 15팔레트 정도 되는군요. 계속 한 팔레트씩 했었는데 갑자기 15팔레트 해버리니까 조금 제가 당황을 했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려버리니까요. 자, 이제 요거만 하나만 더 내리면은 제가 이제 다음 작업하러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현장 그 사장님. 이제 마지막 과차. 마음은 급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또 요거만 내려놓고 또 죽자 사자 달려가야 되죠. 지금 갈 곳은, 이제 가야 될 곳은, 원래는 그 지하차도가 있었는데 요즘 지하차도 공사한다고 지하차도를 완전히 막아놨어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가면은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이제 10분 정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빨리 가면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빨리 가는 거죠. 제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죠. 벌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정없이 달려가야죠. 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리프트 하나만 내려놓으면은 간단하잖아요. 진짜 리프트 하나 내려놓는 거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직진해야 되는데 지하차도를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한 바퀴 돌아야 되죠. 아, 저게 12월달까지 간다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행인 것은 제 거래처에서 저 공사를 땄기 때문에 뭐 제가 지게차 한 번이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 저 이제 현장도 가깝고 사무실도 가깝고 최선의 조건이죠. 자,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마지막 현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땐 한 시속 60 정도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27km. 자, 우회전하기 전에는 항상 한번 섰다가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섰는데, 잠깐 섰습니다. 제가 분명히 섰는데 너무 빨리 돌리니까 순간적으로 지나쳐가 버렸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 리프트카 와 있죠. 바로 이제 하차해서 내려놓으면은 여기도 끝이죠. 이렇게 해서 예, 무사히 내려놓으면은 순식간에 1시간 약 20분 만에 4개의 일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한 일만 걸리면은 하루에도 재수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운수가 좋은 날이죠. 어젯밤에 꿈을 잘 꿨거나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나가서 작업을 끝내고 사무실을 복귀하게 되었죠. 자, 이곳은 이제 이곳은 사인을 하면 돼요. 나중에 한 달 결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작업, 운수 좋은 날 작업 끝났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날 많지 않습니다. 약 1시간 20분 만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곳 작업이 끝냈다는 거 축하할 만한 일이죠. 동선이 아주 좋았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면서 작업이 끝났거든요. 사무실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늘 작업 끝이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